둘, 셋. Music video lagu pop Indonesia. Tapi perkenalkan diri dulu ya. Insya Allah mana itu sih ya? Sama saya Jun. Sama saya Miru. 오늘은 제가 어떤 영상을 보여드릴지 미루님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몇 번 하셔가지고. 엄청 궁금해요. 엄청 궁금하죠. 이제 뭐 웬만한 거 다 무시지 않으셨습니까? 다 봤지. 네. 근데 오늘은 유명하고 실력이 있는 가수들의 원래 원곡을 들을 거예요. 원곡 뮤직비디오를 들을 거라서 쉽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팝이죠. 그래서 인도네시아 팝 노래를 진짜 고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좋은 노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같이 들어보고 뮤직비디오라든지 한번 멜로디도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첫 번째로 들어볼 노래는 안드 메쉬라는 가수예요. 근데 이 가수가 유명한 이유는 우리나라처럼 약간 오디션 프로그램? 이런 쪽에서 1위를 한 분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데뷔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첫 번째 노래 이게 지금 후속곡인데 두 노래가 다 난리가 났어요. 인도에서요? 네. 그래서 첫 번째 노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전에 리액션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노래라서 그때 리액션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력 있고 되게 약간 감정 표현에도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다른 말 필요 없이 들어보시면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기대하겠습니다. 네. 이게요? 네. 아직 20대 초반이십니다. 와우. 20대 초반? 네. 진짜 실력 있는. 이걸 얘기해요? 저도 일부러 안 봤거든요. 근데 노래 제목이 그저 그리울 뿐 이런 못다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과거. 오! 역시. 뭐 멈춰봤어 지금. 근데 귀여우시다. 그리고 목소리는 되게 멋있는데. 너무 좋죠. 근데 지금 제가 가사를 짧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현실을 못 받아들인다는 게 아니라 그저 그리울 뿐이니까 허락해달라라고 하늘에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되게 슬픈 얘기네. 좀 그리운 상대인데 상대가 없는 그런 느낌? 상대가 나오나요? 거울인가요? 어? 어? 나온다. 어? 누구야? 누구야? 엄마네. 아, 엄마야. 엄마야. 이거 진짜 소름이야. 어, 엄마네. 또 갑자기 감정이입되네. 어, 나 닭살 돋았어. 그래서 표정이 이랬구나. 뭔가 연인해보는 느낌이 아니었어. 지금 다들 보니까 우와 어떡해. 어, 이거 되게 감동이다. 어머님
봐봐. 맞아. 울어요? 눈물 났어? 아니구나. 약간 가슴이 조금 내렸어요. 살짝 그거 보고. 감동 감동. 아 맞아 맞아. 노래 좋네요. 네. 되게 이런 약간 그냥 R&B 듣는 그런 느낌의 노래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인도네시아 노래 잘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몰랐어 사람들. 노래 다들 잘하시네. 노래 실력이 진짜 좋아요. 짱입니다. 자, 두 번째 곡은 라이사와 이시아나 사라스파티라는 정말 인도네시아 중 유명한 여성 가수분 두 분이 같이 콜라보를 한 거예요. 앙안꾸, 앙안무 라는 게 노래 제목인데 나의 생각, 너의 생각.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할게요. 운전해, 운전해. 예쁘다. 예쁘다. 이분이 이시아나 이분이랑 두 분인 거죠? 네. 아, 약간 킹카로스 그러게. 너무 안타깝다. 그쵸?
따뜻하네요, 여자분이. 그래도 사랑하고. 그 심지어 웃고 있어요, 여자분은. 어떡해. 남자분은 얼마나 죄책감이 될까? 그러게요. 아이고. 내 심정 이해해, 니가. 뭐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어. 진짜 저렇게 계속 뭔가 신뢰가 안 되면 엄청. 자기 말에 대답 좀 해달라고. 어떡해. 대박이야, 이거. 대반전이다. 니네서 요청이 많았나봐요. 뭐라고. 근데 진짜요. 진짜. 완전 반가워. 인도음악 짱이네요. 아니 진짜 너무 깜짝 놀랐어요. 본인의 실수로 이렇게 됐으니까 못 걷고 못 봐도 그냥 옆에서 지키나 보다. 그거 충분히 너무 멋있잖아요. 나 되게 알콩달콩 하고도 했는데 세상이 맞습니다. 세상에 그런 남자가 있을까요? 글쎄요. 글쎄요. 뮤직비디오니까 가능합니다. 그렇죠. Hari ini sampai sini saja. Jangan lupa please di like, 좋아요, 디 subscribe, 구독,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댓글 달아주세요. 안녕! 안녕!